안녕하세요, 한상기입니다. 이 차는 제가 이번에 상하이 홍차오 공항에서 4박 5일 동안 빌린 현대 산타페입니다. 국내에는 이미 신형이 출시가 됐는데 중국에는 아직 출시가 안 된 것 같더라고요. 홈페이지 보니까 DM만 있습니다. 중국은 가솔린 시장이죠. 승용 디젤은 뭐 거의 없습니다. 1%가 안 돼요. 그리고 SUV도 거의 다 가솔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이 현대 산타페도 엔진이 두 가지가 있는데 전부 가솔린이에요. 기본형 엔진에는 2.4 GDI, 상위 트림에는 2.0 터보 가솔린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차는 가장 낮은 트림인 2.4 GDI인데 렌터카니까 아무래도 가장 낮은 트림이 걸렸겠죠. 베이징 현대 홈페이지 보니까 그 트림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딱 네 가지예요. 그리고 지금 보시는 2.4는 트림이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2.4 GLS. 그리고 가격도 당연히 가장 싸죠. 그리고 2.4는 이름밖에 없어요. 사류는 2.0 터보 상위 트림에 올라가야 고를 수 있더라고요. 중국에서 팔리는 산타페는 2.4 GDI 이륜과 2.0 터보 이륜이 가장 싼데 요 두 개가 가격이 같아요. 가격이 239,800 RMB인데 우리나라 돈으로 치면은 약 한 4,100만 원 정도 됩니다. 이 차 번호판은 상하이가 아니고 다른 지역인데 저게 렌터카 회사 직원이 얘기하기를 저게 난징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장수성 난징이겠죠. 저 왼쪽에 붙은 한문이 그 성을 나타내고요. 그 옆에 붙은 알파벳이 그 성의 가장 큰 도시를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티어 1 또는 이 중국 사람은 클래스 1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가장 큰 도시, 그 성에서, 그 장수성에서 가장 큰 도시는 난징이니까 이 차는 난징에서 등록이 된 차죠. 상하이에서 렌터카를 빌리면 다 다른 지역 번호판이에요. 왜냐하면은 상하이 번호판이 지금 워낙 비싸갖고 상하이 번호판 가격이 소형차 가격 한 대가 나오죠. 그리고 제가 여행기 때 말씀을 드렸지만 이 상하이 번호판이 아니기 때문에 주중에 특정 시간대는 엘리베이티드 로드, 그러니까 고가도로를 탈 수가 없거든요. 이것 때문에 주중에 상하이에서 운전하는 건 상당히 비추천입니다. 차는 베이징 현대가 만들고요. BAIC, 현대가 합작한 회사죠. BAIC는 성 소유의 회사인데 크게 보면은 벤츠와 현대 두 개의 메이저 합작사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차는 베이징 현대가 만들고요. 베이징 근처에 있는 공장에서 생산이 됩니다. BAIC는 좀 생소하다고 할 수가 있는데 사실은 캠버 600이 국내 작년에 출시가 됐잖아요. 네, 그 차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그 차 역시도 BAIC의 합작사에서 만드는데 인시양 모터사이클이라고 그 회사와 합작한 회사에서 만들고요. BAIC 같은 대형회사는 합작사의 실적에 따라서 순이익이 좀 차이가 많이 생기는데 이 작년에는 이 순이익이 4.7%가 줄었어요. 이게 가장 큰 이유가 현대차의 판매가 줄어서죠. 작년에 베이징 현대가 78만 5천 대를 팔았는데 전년 대비해서 31% 줄었거든요. 중국에서 팔리는 외국 브랜드의 차를 보면은 뒤에 붙은 그 차명 있잖아요. 이게 영어가 아니고 중국어로 써 있는 경우가 사실 상당히 많거든요. 폭스바겐도 그렇고. 근데 산타페에는 이렇게 영어로 써 있네요. 타이어는 브리지스톤의 듀엘러 HL42 플러스. 사이즈는 235에 60x18입니다. 2.4는 18인치가 가장 큰 사이즈입니다. 예, 실내는 국내에서 팔리는 DM과 거의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일부 마무리가 약간 좀 떨어지는 감은 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은 뭐 거의 같다고 해도 무방하고요. 사실 이게 현대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외국 브랜드의 중국산 차도 이거와 좀 비슷합니다. 이렇게 합작사가 생산하는 외국 브랜드의 차는 그 각 나라 그 브랜드의 그 나라에서 생산하는 차들과 그 실내 마무리가 뭐 거의 이렇게 차이가 없다고 해도 무방해요. 예를 들면 O시리즈라든가 폭스바겐 제타, 심지어는 그 라세티 베이스로 만들고 있는 뷰익 엑셀도 최근에 나온 중국 브랜드의 차보다 마무리가 더 좋더라고요. 또 단적인 예로 볼보가 있죠. 볼보 같은 경우에는 S90을 전부 다 중국에서 생산을 한다고 하잖아요. 아주 일부 국가 빼고. 그래서 이 차의 전체적인 실내를 보면은 그 눈으로 보이는 소재는 뭐 거의 같다가도 무방한데 만져보면은 그 국내에서 팔렸던 DM과 약간은 좀 전체적으로 좀 딱딱한 면이 있는 것 같기도 한데 근데 그렇다라고 확정지어서 얘기를 할 만큼 그게 큰 차이는 아닙니다. 예, 모니터나 그 안에 있는 메뉴도 국내에서 팔리는 DM과 거의 동일하죠. 참고로 제가 이 차는 언어를 한국어로 바꿔놨어요. 언어가 중국, 잉글리시, 한국어 세 개가 있죠. 이런 메뉴는 이렇게 자주 봤던 메뉴죠. 이 차가 최저 트림인데 기본 사양이 좋아요. 예를 들면 기기 연결에 들어가면은 애플 카플레이와 바이두 카라이프 두 개가 지원이 되는데 이게 기본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블루링크 같은 경우에는 이 최저 트림에는 고를 수가 없더라고요. 참고로 애플 카플레이는 아실 거고 바이두 카라이프는 바이두에서 만든 애플 카플레이 같은 그런 개념입니다. 바이두가 맵부터 해갖고 굉장히 많은 걸 서비스를 하고 있죠. 예, 그리고 이 차는 내비게이션은 없어요. 예, 센터페 시야 디자인은 말 그대로 한 세대 전의 디자인인데 지난달에 산타페 신형을 세 대나 시승했더만 이게 굉장히 오래돼 보이네요. 뭔가 이쪽에 모여있는 버튼의 배치가 너무 오밀조밀한 것 같고 눌렀을 때 이 감촉이라든가 플라스틱 재질, 특히 이쪽 부분에 이 플라스틱이
좀 되게 딱딱해요. 지금은 후방 카메라 화면인데요. 이 국내에서 팔리는 것보다 화질이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기어레버 앞쪽의 공간은 전형적인 현대 디자인인데 이 앞에는 USB와 옥스단자, C볼트 두 개가 마련이 되어 있는데 현대도 슬슬 앞쪽에 있는 그 C볼트를 개수로 하나를 줄이고 USB를 늘려가는 추세인 것 같아요. 저는 주로 시승차 프로쇼만 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지금 죽어있는 일명 멍텅구리 버튼이 되게 생소해 보이네요. 확실히 이쪽에 있는 버튼들이 다 죽어있으니까 좀 되게 썰렁해 보이죠? 없어 보이고. 그리고 이 차가 또 최어 트림인데 또 오토홀드는 있어요. 생각해보니까 중국에서 오토홀드는 또 있으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중국에서 자동차 판매는 거의 동부 쪽 또는 남쪽의 해안가 쪽의 도시들, 대도시들 중심으로 판매가 되는데 거기들 다 차가 굉장히 많이 밀리잖아요. 그러면 이 오토홀드를 넣어주면은 중국 소비자들이 되게 많이 좋아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컵홀더 뒤에 두 개 있고요. 센터 콘솔 박스나 용량이나 이런 것도 막 다 동일하죠. 신형 TM 보면은 여기 앞쪽에 수납 공간이 여기가 좀 많이 넓어졌잖아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게 좀 좋아 보이죠. 그리고 이 차가 파노라마 선루프도 있어요. 그러니까 파노라마 선루프가 아마 기본으로 들어가는 것 같죠. 이 운전대 스포크에 적용된 이 버튼들도 한 세대 전의 디자인이죠. 확실히 요즘 거에 비하면은 이게 좀 트리컴퓨터 창이잖아요. 이게 사용이 불편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걸로 큰 메뉴를 움직이고 이걸로 세부적으로 또 안에 들어가서 움직이고 이걸로 선택을 하고 확실히 조금 시간이 걸리긴 하죠. 참고로 산타페에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도 있는데 이 차는 최하 트림이어서 일반 크루즈 컨트롤이 적용이 됐습니다. 기존에 타던 산타페랑 뭐 거의 동일하니까 딱히 뭐 설명을 드릴 게 없네요. 지금 보시는 게 트림 컴퓨터 창이고요. 이 계기판도 언어를 바꿀 수가 있어요. 예, 여기서 랭귀지를 바꿀 수가 있죠. 예, 우리말로 바꾸니까 굉장히 익숙하네요. 사용자 설정에 들어가면은 이런 메뉴가 나오는데 뭐 국내에서 팔리는 것과 뭐 거의 동일합니다. 운전대 옆에는 계기판 밝기 조절이랑 드라이브 모드 그리고 내리막 경사로 조절 장치가 있는데 현대차 중에 이제 드라이브 모드 버튼이 이쪽에 있는 차가 그렇게 많지가 않죠. 이 차는 지금 코일 매트가 깔려 있는데 너무 푹신푹신하고 이게 지금 순정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여기 이제 고리가 있잖아요. 순정은 아닌 것 같은데 혹시나 순정일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왜냐하면 저 그레이트 월 같은 경우에 모터쇼에 전시된 차를 보면은 다 이렇게 되게 푹신푹신하고 코일매트 비스무리한 그런 거 깔려있거든요. 중국 소비자들이 이렇게 좀 푹신푹신한 걸 대체로 선호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이 코일매트가 그렇게 썩 좋진 않네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고정이 안 돼갖고 운전을 하다 보면은 자꾸 말려들어서 저 안쪽으로 가거든요. 그래서 제가 운전하면서 몇 번이나 이렇게 좀 땡기고 그랬는데 좋진 않네요. 유리는 운전석만 상하향 모드 원터치가 적용이 됐습니다. 이거는 국내 사양보다 못하군요. 실내의 다른 부분은 뭐 국내 DM과 뭐 거의 비슷한데 이 시트는 쿠션에서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시트의 형상은 같지만 쿠션에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국내에서 팔리는 DM과 비교하면은 특히 이 앉는 부분의 쿠션이 좀 더 푹신합니다. 처음 차 받았을 때 딱 앉았는데 대번에 좀 아 좀 푹신푹신하구나 좀 그런 느낌이 있었습니다. 시트는 모두 전동식이고요. 그리고 이 차도 지금 여기 보면은 가죽이 울어있죠. 이 차 지금 5,000km 조금 넘게 운행한 차인데 이쪽에 지금 가죽이 울어있어요. 그러고 보면은 요즘에 탄 신차 중에 시트 가죽이 운 차가 꽤 있네요. 지금 저 등받이 부분도 가죽이 울려고 하는 조짐이 보이고 그래서 이 차가 승차감이 그렇게 썩 좋지가 않은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시트 같아요. 그러니까 시트가 좀 부드럽고 그에 따라서 몸이 좀 이렇게 움직이다 보니까 특히 시내 운전 같은 거 좀 오래 하니까 좀 이렇게 허리가 불편하고 그리고 이 차가 다른 차들의 그 통상적인 것에 비해 이 요추 부분 있잖아요. 여기가 굉장히 푹 꺼지는 편이에요. 저는 무슨 차를 타든 간에 저 시트의 요추 부분은 가장 뒤로 그러니까 푹 꺼지게 하고 타는데 이 차는 너무 쑥 들어가는 것 같아요. 예, 역시 트렁크 넓네요. 지금 저 가방이 몇 인치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그 리모아 77인치보다 길이가 약간 짧거든요. 그러니까 꽤 큰 사이즈인데 저 가방을 넣고도 이만큼의 공간이 남죠. 세로로 넣어도 역시 마찬가지고 확실히 2열이랑 트렁크 공간은 굉장히 큰 장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 그리고 지금 이 차는 5인승입니다. 이쪽에는 레버를 당기면은 이렇게 한 번에 접을 수가 있죠. 2열 시트 접으면 트렁크부터 이렇게 아주 반듯하게 이어지진 않네요. 그리고 이쪽에는 C볼트가 마련이 되어 있고요. 지금 러기지 스크린은 없는데 이게 지금 렌터카라서 러기지 스크린이 없는 건지 아니면 따로 또 옵션으로 파는 건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예, 파워트레인은 2.4 GDI 가솔린 엔진과 6단 자동 변속기로 조합이 되는데 최고 출력이 139kW, 중국은 kW로 출력을 표시를 하죠. 마력으로 치면은 대략 뭐
몇 이러는데 뭐 189마력, 188마력 이 정도 되겠죠. 그리고 변속기는 6단인데 중국에서 팔리는 산타페는 전부 다 6단 자동이 기본이에요. 제가 여행기 처음 때 말씀을 드렸는데 이 차가 가솔린인데 공회전 소음은 좀 있어요. 공회전 때 이렇게 음색을 듣고 있으면은 약간 좀 디젤 엔진 같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음량은 작은데 음색은 좀 일반적인 가솔린보다 약간 좀 거칠어요. 그리고 운전대라든가 시트로 좀 진동도 있고요. 물론 이 차가 렌터카니까 상태가 좀 안 좋을 수 있잖아요. 그것을 감안을 해도 이 가솔린 치고는 좀 음색도 안 좋고 진동도 좀 있는 편이죠. 그리고 실내 설명할 때 실내는 국내에서 팔리는 DM과 그렇게 큰 차이가 없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주행에서는 그 좀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좀 세부적인 세팅이 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가장 결정적으로는 승차감이 있고요. 이 파워트레인 같은 경우에도 기본적으로 약간 좀 굼떠요. 그러니까 컴포트 모드 기준으로 했을 때 가속페달의 그 초기 반응이 그렇게 빠르진 않습니다. 가속페달의 초기 반응은 외국 브랜드와 중국 브랜드의 그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 중국 브랜드의 차들 제가 이렇게 많이 타본 건 아닌데 중국 브랜드의 몇몇 차들은 가속페달 초기 반응이 되게 민감하게 그렇게 세팅을 했거든요. 근데 폭스바겐 라비다나 뷰익 엑셀 그리고 이 산타페 같은 외국 브랜드의 차는 그렇게 가속페달이 초기 반응이 그렇게 빠르진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일상적으로 운전을 하다 보면은 뭔가 좀 느긋하게 운전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2.4 GDI 엔진 정도의 출력이면 산타페에 그렇게 부족한 출력은 아닌데 그렇다고 또 운전을 하다 보면은 아 이게 아주 넉넉하구나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초기 반응이 그렇게 빠르지가 않고 다른 말로 하면은 좀 저속 토크가 좀 부족하다고 느낄 수도 있겠네요. 그리고 드라이브 모드는 에코와 컴포트 스포츠 세 가지가 있는데 드라이브 모드를 에코로 바꾸면은 제가 가속페달 초기 반응이 되게 좀 둔하다고 그랬잖아요 초기에. 근데 에코 모드로 바꾸면 당연히 더 둔해지죠. 그리고 이 차는 스포츠 모드로 바꾸면은 그 컴포트와의 좀 차이가 많이 있어요. 스포츠 모드로 바꾸면 가속페달 초기 반응이 대번에 빨라지거든요. 그러니까 살짝 밟아도 차가 이렇게 약간 울컥을 하면서 일단 차가 나가려고 그러죠. 그래서 시내 운전할 때 스포츠 모드로 달리는 게 더 편하더라고요. 근데 스포츠 모드로 달리면은 약간 울컥거림이 있어서 좌우로 움직임이 더 생기고 그 주행에서 가장 큰 차이점이 이 승차감 같아요. 물론 제가 그 DM의 가솔린은 이게 지금 처음 타는데 그걸 감안을 하더라도 그 파워트레인의 그 움직임이라든가 하체의 그 움직임 있잖아요. 이게 그렇게 매끄럽지가 않아요. 특히 이런 노철 구간이라든가 좀 노면이 고르지 않은 곳을 지나갈 때에는 그 충격을 딱 제대로 한 번에 흡수를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보면은 국내에서 팔리는 그 디젤 DM보다는 승차감에서 좀 차이가 좀 많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반면에 이 6단 변속기는 되게 부드러워요. 국내에서 시승했던 그 DM차들 6단 그거와 거의 같다고 해도 무방합니다. 이 차가 시종일관 되게 부드럽고 그리고 제가 지금 3박 5일 동안 약 한 320km 정도를 운전을 했는데 이 사이에 변속 충격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그리고 주행 질감이 떨어진다고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바람 소리인데 지금은 속도가 한 70 정도밖에 안 돼서 바람 소리가 안 나는데 한 100 정도 되면은 이쪽 이 측면 운전석 유리 쪽에서 약간 가늘게 휘파람 이렇게 부는 소리가 나거든요. 이거는 이제 국내에서 시승했을 때는 한 번도 이런 적이 없었는데 이 차는 그러네요. 그리고 이 차가 실내에서 잡소리가 좀 있어요. 물론 렌터카니까 상태가 안 좋은 것을 그렇게 감안을 해도 전체적으로 좀 잡소리가 있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잡소리가 이렇게 돌아가면서 나고 있어요. 그냥 여기서도 나고 이쪽 측면 도어 트림에서 나고 이열 그 시트 쪽에서 나고 그렇게 여기저기에서 좀 잡소리가 많습니다. 국내에서 산타페 시승할 때는 이렇게 잡소리가 난 적이 거의 없었죠 아마. 이 엔진은 약 한 3000rpm 이하에서는 전체적으로 그냥 괜찮은 편인데 조용하고 가속페달 밟아서 회전 높이잖아요. 그러면 이 회전 질감이 그렇게 매끄럽지가 않아요. 그리고 한 4000 정도 넘어가면은 진동도 더 생기고 예를 들어서 계속 트럭셀에서 쭉 밟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 오른쪽 발바닥이 약간 간지러울 정도로 좀 진동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이렇게 풀 악셀을 하면은 회전 질감이 제가 2.4 GDI를 이렇게 많이 타본 건 아닌데 옛날에 뭐 소나타라든가 다른 차에서 몇몇 차 중에서 타봤는데 그거만큼 그렇게 좋진 않아요. 그리고 엔진 룸의 방음은 그럭저럭 괜찮은 편인데 그러니까 회전 사용할 때 음색도 좋지 않고 그리고
보면 그 타이어 소음 방음 있잖아요. 이것도 그냥 평균적인 편이에요. 썩 좋은 편은 아닙니다. 근데 종합을 해보면 이 주행 성능에서 가장 크게 처지는 부분이 승차감이 아닌가 싶어요. 이렇게 운전을 해보면 차체가 좀 여러 가지 움직임이 많아요. 그러니까 똑같이 이렇게 고른 길에서 운전하면 똑같이 부드럽다고 느낄 수가 있는데, 예를 들면 가장 마지막에 샀던 DM이 2017년형인데 그거는 똑같이 부드러워도 고속에서 승차감이라든가 주행 안전성이 상당히 좋았거든요. 근데 이 차는 그거와는 좀 차이가 많이 있죠. 이 운전대의 감각도 정확하지가 않아요. 전체적으로는 좀 감각이 흐물흐물한 편입니다. 이번에 4박 5일 동안 홍차오 공항에서 산타페 2.4 GDI 빌려서 운행을 했는데요. 다른 때와 달리 그렇게 주행을 많이 하진 않았어요. 상하이 F1 때문에. 근데 또 짧게 한 300km 정도 운전한 경험을 비춰보면은, 그리고 이 차는 제가 처음 타잖아요. 이 파워트레인의 산타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주행 성능이나 질감이 예상보다는 좀 많이 처지네요. 안팎이라든가 실내의 공간 이런 건 거의 비슷하지만. 그런데 이번에 다시 한번 느낀 거는 확실히 이 합작사가 만든 외국 브랜드의 차는 이 실내의 마무리라든가 뭐 소재 이런 거는 거의 뭐 크게 차이가 없다고 다시 한번 느꼈어요. 그리고 이 주행 질감 같은 게 아마 그 중국 소비자들 또 현지에 맞게 또 그렇게 세팅을 했겠죠. 그런데 좀 오래 운전하면은 확실히 승차감 면에서 썩 만족스럽지가 않기 때문에 저 다음번에 중국에서 차 빌리면 산타페 말고 다른 거 빌리려고요. 이번 베이징 모터쇼 끝나고 제가 혹시 우한에서 장가게 갈지도 모르는데 그때는 산타페 말고 좀 다른 걸 빌려볼까 지금 생각 중입니다. 예, 이로써 베이징 현대의 산타페 2.4 GDI에 시선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